위플렛은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서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수도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창업한 한국투자공사 사내벤처입니다. 기존에는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해서 누수 탐사 전문가들이 청음봉이라는 장치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누수 음을 귀로 듣고 이제 누수를 찾았다고 하며, 전문가들이 듣는 그 누수 음 소리를 스마트폰과 IoT 장치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을 하며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누수 여부와 누수 위치를 알려주는, 전문가들도 오랫동안 그 소리를 들어보고 아 이쪽이 누수가 크고 저쪽의 누수 소리가 작으니까 그러면 누수의 위치는 한 요쯤 되겠네, 이렇게 이제 추정 했었던 것들을 저희는 이제 데이터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는 누가 수집하냐면 현지분들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저희는 그 현지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 심플한 플랫폼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창업하기 한 2년 전에 주로 하던 업무가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들을 선발해서 수출을 도와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다양한 센서, 장비, 뭐 소프트웨어들을 들고 가서 그들의 누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비슷하지만 특히 인도네시아는 많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누수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CTS 사업 대상지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남쪽의 수카부미시라는 곳인데요. 관광도시다 보니까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자원은 부족하고 생산 물량의 60에 70%가 수도관으로 다 새어나가는 누수 문제를 안고 있어서, 더 수돗물을 공급해주고 싶어도 누수 때문에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그 도시를 대상으로 저희가 CTS 1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작은 구역만 했는데 현재 에이전트들 교육을 시키고 장비들을 이용해서 누수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40개 정도 찾아서 복구까지 완료를 했고, 3,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하루에 한 1,500톤 정도 저희가 줄인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ODA 사업으로 인도네시아의 누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누수 전문가들이 인도네시아를 가고요. 이제 본인들의 경험을 거기 가서 누수 찾아주고 사업이 끝나면 그냥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누수 관리가 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가는 거 제약 조건이에요. 서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시간적으로도 그 나라하고 우리는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디지털 세계로 오면은 극복이 돼요. 저희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모바일 폰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IoT 장비를 개발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현지의 비전문가도 쉽게 누수음을 수집할 수 있게 스마트폰하고 장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귀로 듣던 그런 포인트에서 그냥 누수음만 5초를 수집을 해요. 수집된 누수음이 계속 실시간으로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들어오면은 인공지능이 그 수집된 누수음들을 계속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저기 아프리카나 터키에 있는 누수음들이 저희 클라우드 서버로 항상 저장이 되고요. 기존 전통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이 누수 문제들도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들어오면은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되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미 검증을 했고 다른 나라에 확장을 해서 그동안에 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누수 문제를 이제 이런 기술들로 하나하나씩 이제 해결해가는, 인공지능이나 IoT나 클라우드나 뭐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아 이거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했던 것들을 되게 쉽게 해결해주는 방법론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요즘 얘기하는 4차 산업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만 그 고민해서 연결을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개도국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이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개발 도상국에서는 상당히 신뢰를 가지고 선호를 합니다. 기업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방정부 공무원들이나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CTS 사업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요. 단기간에 저희 기술을 소개하고 검증하고 실제 그곳에서 이제 성과까지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하기에 CTS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시드 제로 때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스터디, 현지 조사, 시드 원을 하기 위한 파일럿 사이트에 대한 선정들, 시드 제로 때 준비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시드1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요.
CTS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게 일회성 ODA 사업이 아니라 실제 그 나라에 지속 가능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으라는 게 CTS의 핵심이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부분이에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돼요. 다른 나라 가면은 지방 정부가 그 누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전문성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현지 누수 관리 전문 기업을 육성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전문 기업이 누수 관리하는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인도네시아의 지방 정부들을 상대로 누수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모델? 그런 모델을 만들면 지속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누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 현지 기업도 이제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경험을 하고 실제 이렇게 하니까 누수가 찾아지고 누수를 잡을 수 있구나. 이게 실제 인도네시아에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요. 연락 오는 데들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Untuk di Sukabumi, pertama kita mengelola kebocoran dengan sangat sederhana. Yang kedua, paradigma pengelolaan kehilangan air di kita seringkali pasif, bukan aktif. Yang menjadi pertimbangan kita yang pertama adalah kita sendiri baru belajar teknologi. Teknologi Wiplat yang dibawa ke PDAM Kota Sukabumi itu ternyata bisa diaplikasikan dengan sangat mudah. Dan hal ini menimbulkan motivasi yang baru kepada pegawai-pegawai kita di PDAM Kota Sukabumi, sehingga mereka sangat termotivasi dan bersemangat untuk melakukan pencarian-pencarian kebocoran yang tadi merubah kebiasaan memperbaiki kebocoran secara pasif, sekarang dicari menjadi kebocoran secara aktif. 저희 비전은 글로벌 넘버원 디지털 물 서비스 기업이고요. 저희 미션은 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이용해서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누수 문제를 가장 많이 해결한 기업이 되고자, 이런 게 이제 저희 미션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과 미션은 항상 업무를 할때 마음속에서 잊지 말자. 디지털 혁신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이물 서비스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이제 노력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